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 시장입니다. 마포 쉼터에 마지막 거주를 했었던 길원옥 할머니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 6월 6일 손영미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그 다음 주에 11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양자인,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 부부가 길원옥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떠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자신의 교회 에 딸린 사택에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 해서 마포신터에는 이제 한 명의 할머니들도 안 남게 됐고요. 그 시설은 이제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요, 매년 여기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업도 이제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영미 소장의 죽음에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손영미의 죽음과 길원옥 할머니의 계좌 인출 내역, 이것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손 소장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손영미 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는 그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손영미 소장이 길 할머니 계좌를 수시로 만졌고 거기서 돈을 인출해 간 그런 증거물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가 추궁을 하니까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다. 그래서 손영미 소장의 죽음은 길할머니 계좌에 손을 댄 것. 근데 그 손을 댄 것이 손영미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윤미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 1시 반경 정도에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팩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길원옥 할머니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수상한 게 뭐냐면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에 정의기억재단 이름으로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내놓고 그걸 받아서 이제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고요. 당시 46명의 생존자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35명의 할머니들이 이 1억 원을 일본 정부에서 준 1억 원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뭐 이런 분들 11분이 일본 정부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정의기억연대 등이 주축이 돼서 이 할머니들에게 국민성금을 모아서 1억 원씩 전달해 드리자 해서 국민성금 모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이 1억 원은 받은 바 있다고 본인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확인한 길할머니 통장 내역을 보면요, 정확히 1시간도 지나지 않은 11시 56분, 10시 52분에 입금이 됐는데 11시 56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전액이 출금이 됐다. 첫 번째 출금은 500만 원 현금 인출이었고, 두 번째는 5천만 원 수표 인출, 2천만 원 수표 인출, 나머지 2,500만 원 수표 인출. 그래서 현금 한 번, 수표 세 번 해갖고 1억 원이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길할머니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다. 이게 길할머니 통장을 확인한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는 이제까지요, 길할머니께서 이 돈을 받아서 5천만 원은 다시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정의기억연대 회계 자료에는요, 기로녹 할머니가 5천만 원 기부한 거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는 자신들이 그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고 길 할머니가 5천만 원 그걸 내놓으신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회계장부에서는 길 할머니 5천만 원 기부 내역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를 했고 1천만 원을 양아들인 황선이 목사에게 줬다, 지급했다.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근데 인출 내용을 보니까 현금 500만원, 수표 5천만원, 수표 2천만원, 수표 2,5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인출을 해 갔는가? 이제까지 봤을 때, 손영미 소장이 기로녹 할머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로녹 할머니는 마포 쉼터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손영미 소장이 여기서 인출해 간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아들 황선이 목사한테 천만 원을 줬다 그러는데, 그럼 그 천만 원을 뽑아낸 게 있어야 되는데, 천만 원만 뽑아낸 건 없다 이거예요. 500만 원 현금,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수표 인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요 그 인출된 게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은행에서 이렇게 인출해 갖고 이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이게 분명히 이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로녹 할머니가요, 뭐 정부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가 그런 그 각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돈도요, 그 들어올 때마다 350만 원, 380만 원씩 현금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그 기로녹 할머니의 며느리 황선희 목사의 배우자 조모 씨의 증언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게 이달 1일 초하루죠. 이달 1일 그 황선희 목사 부부가 마포 쉼터에 찾아갔더니 손영미 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손영미 명의로 된 통장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하나는 1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근데 2천만 원은 무슨 이제 뭐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할머니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부탁해서 자기가 보관 중에 있었던 거고, 1천만 원은 이제 자식들 주라는 돈이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을 황선이 목사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 같이 은행에 갔다 왔어. 와서 이제 2층에 다시 올라가서 그 길 할머니는 1층에 방이 계시니까 2층에 며느리 조모 씨와 손영미 소장이 올라가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쭈뼛쭈뼛하다가 손영미 소장이 기로녹 할머니의 계좌를 갖고 왔는데, 거기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손영미 소장이 무릎을 꿇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며느리 조 씨가 계속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좀 확인해 달라, 밝혀 달라, 확실하게 그 사실 확인을 해 달라, 그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결국 6월 6일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그 손 소장의 죽음에는 바로 이 길할머니 계좌를 만진 그 죄책감과 그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손 소장이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얘기처럼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와 강제수사와 조중동 이런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취재 공세 때문에 손 소장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고 황선희 목사 이제 저기 검찰 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반격을 했냐 하면은, 마포 쉼터에서 말이죠, 그 기로녹 할머니들을
같이 보살펴왔던 요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사, 요양보호사 두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두 명의 증언은 이런 겁니다.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에 찾아와서 할머니로부터 돈을 현금을 받아갔다. 뭐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다못해 무슨 과일 뭐 한 봉다리라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빈속으로 매주 왔다고 합니다. 매주 왔고 지난달부터 이제 며느리 조모 씨가 동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마포 쉼터에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할머니를 만나고 가는데 할머니의 양쪽 주머니에 늘 현금이 있었다. 할머니는 양쪽 주머니에 현금이 꽉 차 있지 않으면은 불안해하셨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다.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아들의, 황선희 목사가 어머니한테 와서 타가는 돈 말고도 또 별도로 매달 60만원씩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 요양보호사들 증언에 의하면 황선희 목사가 매달 길 할머니로부터 한 100만원 정도를 갖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와 뭐 이런 서울시로부터 다 받는 돈이 총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황선희 목사에게 한 100만 원 줬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50만 원은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정의기억연대와 요양보호사들의 설명으로도, 해명으로도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250만 원. 황 목사가 100만 원 정도 갖고 왔으면 250만 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아, 그래서 서로 지금 말이죠. 정의기억연대는 황 목사 부부를 다 거기다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길할머니 계좌를 손댄 게 아니라 황선희 목사 그 양아들이 와갖고 할머니 돈을 다 뜯어갔다. 자기들은 손댄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의 설명대로 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이면 250만 원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민성금 1억 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네 차례 걸쳐서 다 빠져나갔다. 근데 그게 정의기억연대의 설명으로도 양아들한테 준 게 1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00만 원 어디 갔느냐.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는데 왜 정의연 회계장부에는 그 기부 기록이 없느냐. 그게 설령 맞다 치더라도 그럼 또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 간 거냐. 5천만 원 정의기억연대 기부, 1천만 원 아들 황선희 목사 주고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들이 정의기억연대가 계속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도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지금 요양보호사와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처럼 아들 황선희 목사가 돈을 다 갖고 간 게 사실이라면 왜 손영미 소장이 며느리 조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무릎을 꿇을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따져야지. 당신들이 돈 다 갖고 가놓고 나서 왜 지금 나한테 애꿎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추궁을 하느냐. 오히려 따졌어야죠. 왜 그러면 손 소장이 며느리 조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이런 것도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정의기억연대가 그때 18일인가요? 6월 18일에 입장문을 내면서요. 황선희 목사 부부를 맹공을 가했는데 2016년부터 이제 기로녹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알아와서 정확한 걸 기억을 못한다. 금방 이렇게 알았던 것도 또 잠시 후면 또 까먹고 이러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인데 그 치매 노인의 그 계좌, 명의 계좌를 그 마포 쉼터와 정의기억연대가 자기들 멋대로 장난질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치매가 맞다면 최근에 황선희 목사가 그 입적을 했는데 기로녹 할머니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호적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됐는데 그럼 지금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고 법적으로 양자 입적 신고를 한 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마치 그 황선희 목사가 길 할머니의 유산과 이런 그 많은 재산을 노리고 그래서 호적상의 아들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게요.
오히려 이거는요, 숨진 손영민 소장이 황선희 목사 부부에게 요번 기회에 호적을 정리해서 법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원래 그 황선희 목사 신모는 10대 미혼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기로녹 할머니가 그걸 넘겨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은 저지 안 나오니까 이제 젖동량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민법상으로서는 여자 혼자 살면서 이게 입적을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황씨 집안에 이제 첩으로, 황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황선희 목사가 비로소 호적에 올라서 황씨 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윤미향 측에서 그 뭐 기로녹 할머니의 유언이 돼갖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자기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모든 거는 윤미향에게 이름한다. 1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제 황선희 목사 부분 이게 잘 모르다가 올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지난달에 이제 5월 중순경에 알고 이게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들 부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윤미향이 거기 나오고 하는가? 그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윤미향 만나서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영미 소장이 황선희 목사에게 그런 그 상속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아예 그 이제 정식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로 호적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손영미 소장의 권유였고, 그 권유에 따라서 그 호적을 그렇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지금 호적 정리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정의기억연대 측은 부분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요, 이게 말이죠, 길 할머니의 동의 없이 국민성금 1억 원을 이게 빼 나간 게 분명하다면 이건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빼간 사람 아까 누군지, 손영미 소장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하여간 그 손영미가 됐던 그 다른 사람이 됐던,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 돈의 최종 도착한 곳은, 도달한 곳은 어딘지, 이게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팩트 하나가 발견됐다. 2017년 국민성금 1억 원, 기로녹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지 채 한 시간도 안 돼서 전액 빠져나갔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소환이 임박한 윤미향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